오늘 이제 애터미스쿨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려운 건 없어요. 오늘 어려운 건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것들,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학교 선생님 같죠? 제가 원래 전직이 고등학교 수학선생이었죠. 오랜만에 교단에 섰습니다. 네. 애터미스쿨의 의미는 뭐냐면요. 초기 사업자들이 뭔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고 시작하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애터미스쿨을 하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애터미스쿨은요. 초기 3개월이신 분들은 필수 시청. 그런데 초기 3개월이 아니어도 나는 초기 3개월이 지났는데 사업이 뭔가 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서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애터미스쿨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지금 막혀 있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점검도 하고 또 속도를 낼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터미스쿨은 좀 간추려서 한 5, 6주 정도 차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일단 애터미스쿨 첫 번째 시간에 할 것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애터미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도 많은데 이제 왜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볼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애터미 사업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용어. 좀 생소한 용어가 많잖아요. 막 오면 사장님이라 그러고, 스폰서가 뭔지, 막 파트너가 뭔지 계속 헷갈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꿈과 목표.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힘들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두번 다시 하기 싫어져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으면. 남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내 꿈을 가지고, 나의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스피치. 스피치가 되게 중요한데, 애터미에는 특히나 스피치 어려워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스피치는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쿨이잖아요. 스쿨 학교. 그래서 학교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를 시작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숙제를 내드리면 여러분 숙제를 해오시면 좋겠죠. 제가, 다 검사를 하고 싶지만 못하겠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대학교처럼 자발적인 뭐 평가를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각 팀에서는요 서로 숙제를 하고 평가를 해주고 상도 주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산하로 같이 이 애터미스쿨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초기 3개월에 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시스템 교육, 마지막 시간은 교육을 들어도 사업 설명이 잘안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어떤 요령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애터미스쿨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했을 때는 숙제 검사도 하고 스피치도 듣고 하지만 라방 진행은 그게 안 되잖아요. 스피치가 들어보고 이러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각 팀별로 스피치 요령을 오늘 배웠어요. 그럼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써먹죠. 그래서 팀별로 각자 적어온 거대로 스피치 발표하고 서로 점검해주고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 팀별로 꼭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초대를 통해서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 애터미스쿨의 개념과 그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애터미는요, 성공의 8단계가 있죠. 근데 성공의 8단계 이전에 있는 0단계가 바로 사운이라고 합니다. 사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회장님의 사운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채널 애터미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 회사는 크리스찬 회사죠. 크리스찬 회사라서 말씀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운이 만들어졌습니다. 나의 성공만을 위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면서 나와 관련된 나의 사업과 관련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된 것이 애터미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겸손히 여기면서 아름다운 문화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애터미 스쿨의 개념은
시작할 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영부영 하다가 3개월 계속 지나가요. 그래서 시간은 지났는데 나한게 뭐가 있지? 없네. 막 이러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3개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할수록 일이 쉬워져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지나갔는데 그 후에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기초를 다지는, 기초를 갖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바로 이 애터미 스쿨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개월 안에 나는 이미 애터미 사업 시작한 지몇년 됐는데 하시는 분들도 내 사업이 팍팍팍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그냥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애터미를 새로 배운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부터 좀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물론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아는 거는요, 말로 설명을 못하면 확실히 아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적어서 외우시든 반복해서 들으시든 아셔야 스폰서 도움 없이도 사업 설명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리고 무엇인지 일단 정확히 아셔야 되니까 우리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21세기 신유통사업 중에 하나인 유통의 한 분야예요. 유통 분야 중에 홈쇼핑도 있고, 인터넷 쇼핑도 있고, 뭐, 대형마트도 있고,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유통 방식이 있는데, 그런 유통의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방식으로 하면서 중간 유통과 광고, 또 점포 등의 비용이 없어진 대신에 이 비용을 절약해서 제품값을 낮추고, 그리고 이 절약된 중간 유통 비용하고 광고비를 최종적인 소비자인 우리한테 광고를 대신 해주면, 광고비 대신 비용을 주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유명인들 광고하면 수십억 챙겨가잖아요. 그런데 그 광고 모델들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그 돈을 우리가 나눠 갖자.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단계 나쁜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학에서는 유통학과라는 곳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경제학 과 중에서 유통학과에 네트워크 마케팅 학과가 있는 대학교가 있을 정도로 유통의 한 분야이고요. 젊은이들이 많이 배우고 있는 전문 분야예요. 그런데 네트워크가 정착이 되기까지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불법적인 회사가 많고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오해들이 생긴 건데 아직도 그런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저는 아까도 이제 오늘 거절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애터미 사업하는 우리에겐 굉장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앞으로 뜨는 마케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안 해야 나한테 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노래방을 차리려고 했는데 다 노래방 해. 요즘에 노래방도 잘 없죠. 그 치킨집. 지금 치킨집 하면 잘 될까요? 망할까요? 아무나 다 치킨집 하는데. 전부 다할땐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거절을 당하면, 이게 정말 큰 비전이 있구나. 그분들 언젠간 와요. 언젠간 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면 우리 시장은 아주 좁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안 해.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권해?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비전이고, 이제 조금씩, 직업을 가지면서 투잡으로,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더 많아졌어요. 네트워크는 하나씩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대적인 흐름이고요. 개인 사업을 하는 플랫폼을 갖게 되는 것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합법적인 회사만 2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책을 되게 많이 읽으시는 분들,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엄청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의 많은 리더들도요, 다른 네트워크에서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쳐서 애터미에 정착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트워크는 분명 시대적인 흐름이 맞는데, 이 많은 회사들 중에 왜 하필 애터미인가? 200개도 넘는 많은 회사 중에 딴거 해도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상 애터미를 진행해 나가다 보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컨택이 오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근데 성공의 절반은, 일단 정말 좋은 회사
안정적인 회사,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성공의 절반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애터미의 많은 성공자들이 그걸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네트워크는 다 망했는데 여기서만 성공하신 분들 많거든요. 이미 애터미는요, 다른 회사 다른다는 걸 어디서 알수 있냐면, 애터미의 성공자들을 보면 알수 있어요. 애터미의 성공자들 보면은 망한 오리탕집 아줌마, 대리운전 기사, 포크레인 기사, 생선가게 아저씨, 그냥 사회적으로 성공자라기보다는 정말 평범한 사람, 아니면 평범 그 이하도 안 되는 저희 성공자분들 중에 반이 신용불량자였어요, 과거에. 그런 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했다는 건 이건 정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 탁월하게 회사를 잘 선택했기 때문이 아닌가. 탁월한 회사의 선택이 성공의 절반은 좌우한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더그 임페리얼링 같은 경우도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다섯 개를 다 망하고 애터미에서만 성공을 하셨고 저희 위에 있는 스폰서님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고 19년 동안 네트워크를 하면서 다 망하셨는데 지금 애터미에서는 연봉이 6억이 넘는 성공자분이 되셨습니다. 이 자리는요, 애터미를 선택한 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들 애터미 선택하신 거죠? 선택을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은 애터미 스쿨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애터미를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이제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좋은 시간이고요. 애터미를 선택한 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 선택을 한이 애터미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왜 애터미인가? 그거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요, 1인 기업이에요. 독립적인 자영 사업입니다. 앞으로 또 APPB가 나올 거죠.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APPB가 나오면 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진짜 개인 홈쇼핑처럼 꾸밀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산무 사업이에요. 뭐가 없냐? 무점포. 점포가 필요 없고, 무자본, 자본이 필요 없고, 무경험, 경험이 필요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이런 거 절대 안 해봤어. 이런 분들도 하실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빨리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타 네트워크 사업을 하신 분들보다 안 해본 분들이 흡수가 훨씬 빨라요. 다른 네트워크 하셨던 분들은, 아, 나 이거 다 알아.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나 네트워크 해봤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강하셔서요, 오히려 시스템 흡수가 느려요. 잘안 들어오는데, 난 네트워크 안 해봤는데 하신 분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 시스템에 들어오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애터미 사업에 가장 적절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느리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오히려, 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시스템 흡수가 느려서 사업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다 알아, 나다 안다, 안다병,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다 알면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새로운 걸 진행을 해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상속.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살아있는 동안은요, 연금성 소득과 같은 소득을 받고 내가 죽은 후에는 자손 3대까지 상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3대까지 완벽하게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엄마도 사업을 하고 저도 사업을 하고 하는 분들은 제 코드도 3대가 상속, 저희 엄마 코드도 3대가 상속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20살이 됐을 때까지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제가 우리 아이들 애터미 사업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시킬 거예요. 우리 막내가 좀 가능성이 보여요. 지금도 엄청 애터미를 홍보를 잘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애터미에서 코드 성공해도 또 3대가 상속. 그러니까 정말 부가 대물림 될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제품 컨셉은 메스티지예요. 대중 명품이라고 하죠. 정말 좋은 제품을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만드는 제품 컨셉을 갖고 있어서 그거 하나로 지금 10년 만에 1조를 돌파할 수 있었던 비결이 저는 바로 이 대중 명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윤리적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회사는요, 피해를 주지 않는 보상 플랜이에요.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내가 아무리 그 누구에게, 나랑 정말 친한 친구에게 애터미의 회원가입을 권유해도 10원도 피해보는 게 없겠다. 왜? 가입비 유지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피해를 주지 않는 보상 플랜이라는 점하고 상한선이 있는 게참 좋았어요. 끝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작은 달라도 끝에서는 공평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파트너들이 돈이 안 된다면은 속상하잖아요. 전 되게 속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업을 못할 것 같아요. 스폰서만 돈 벌어도 속상하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위에만 돈 벌어도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작한 분이라도, 그리고 10년 전에 시작한 분이라도 상한선에 도달하면 똑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상속이 된다라는 점. 저는 이 점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교육 시스템. 저희는요, 회사가 주관하는 시스템이에요. 보통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그룹별 비즈니스를 해요. 그리고 그룹의 리더가 능력이 없으면은요, 그 그룹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라인을 잘 탔네, 라인을 잘못 탔네, 우리 라인은 망했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데, 애터미는 여러분들 스폰서 교육 잘 못해줘도요, 이 본사 시스템만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 누구나 성공을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스폰서가 본사 시스템을 안내를 잘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고객센터에다 전화해보고 물어보고. 우리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전부 다 하는데 뭐 못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부터가 1인 자영 기업이니까 나부터가 1번으로 시작으로 내 산하를 이 시스템 안에 밀착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의 영향력이 아닌 본사가 주관을 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애터미가 된다라는 점, 그 점이 참 좋았고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좋은 스폰서 만나면 좀 수월할 수는 있겠죠. 근데 스폰서가 없다고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본사 시스템이 기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국가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이다. 애터미 사업에 성공을 하면은요, 공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회장님이. 리더스 이상만 되면은요, 세금 문제로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저희도 세금의 달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회장님께서는 세금 제대로 내라고 말씀하셔요. 많이 벌어서 빵빵하게 세금을 내자는 것이 회장님의 생각인데, 실제로 회장님은 기부도 많이 하시지만, 기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고 계십니다. 가끔 세금 문제 때문에 애터미 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1억을 벌고, 1000만 원을 세금 내요. 10억을 벌고, 2억을 세금 내요. 여러분도 어떤 거 하실래요? 1억 벌고 1000만 원 세금 낼래요? 10억 벌고 2억 세금 낼래요? 저는 2억 세금 낼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많이 벌고 많이 내면 그만큼 많이 내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장님께서는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기부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장님께서는 각 지역에서 최고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애터미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벌써 8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한참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지역에서 손가락이 꼽는 자산가겠죠. 근데 여러분 현재 공주에서도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회사가 바로 애터미예요. 그래서 공주 시장님도 본사 행사에 참석하시고 축사도 해주시고 하시죠. 또한 애터미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회사들도 역시 애터미가 잘 될수록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SOS 기금이나 해외 기금, 로얄들이 이렇게 기부를 해가지고 기부 기금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심 합력해서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회사에서 많이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평등의 원칙. 회장님이요, 우리 회사는요, 회장님 아무리 절친도 회원 가입하라고 해도 회원 가입하는 순간 부여받은 아이디로 사업 시작하는 거예요. 위에 뭐 8번, 1번 이런 거안 줘요. 그런데 다른 네트워크에서는요, 중간에 막 이렇게 뻥 비워놨다가 자리 만들어주고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애터미는 절대 그런 거 없다라는 거. 현재도 이제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은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회사들 되게 많아요. 네, 공주 시장님이 너무 좋아하라 해요. 얼마 전에는 장관님도 왔다 가셨어요, 우리 본사에. 네, 아홉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국책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의
특별한 특화된 기술로 만들어진 해머인가 화장품이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기술력이죠. 그리고 열 번째는 현재 법인이 22개가 있고 오픈텍 국가는 최근 3월에 오픈한 뉴질랜드까지 19개국, 19개국에 진출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터키는 4월 6일날 웹사이트만 오픈해서 정보 수정 등이 가능하게 해놨는데,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쇼핑몰이 오픈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글로벌 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비즈니스 외국어를 못해도 내가 글로벌 사업을 할수 있게끔 통역 시스템도 제공이 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관련된 정보는요, atomy.com이라는 저희 애터미의 글로벌 홈페이지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 회원 가입 방법 등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물론 사업 오래 진행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막 헷갈려요. 그리고 어색해. 헷갈리다기보다. 우리, 센터나 세미나에서 만날 때, 언니, 오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기본이 사장님. 우리는 1인 기업 오너잖아요. 스폰서의 부하 직원도 아니고요. 파트너의 상사도 아니에요. 나 자체가 1인 자영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분한 분이 기업을 갖고 있는 사장님임을 인정을 해야 돼요. CEO예요. 듣기 거북해 하지 마시고요. 사장님임을 인정을 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슈퍼 하나 차려도 사장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애터미의 매출 1조를 하는 엄청나게 300여 개가 넘는 400여 개 가까이 되는 물건을 갖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을 한 건데 당연히 사장님이죠. 그래서 사장님다운 모습을 갖추셔야 되고요. 스폰서는 나에게 정보를 주신 분. 그중에 그냥 나한테 정보만 회원 가입해 이러고 사라진 분 말고 나와 함께 시스템 안에서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위해 함께 뛰는 분을 스폰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위에 달려있다고 스폰서 아니에요. 내 위에 달려있는데 맨날 센터도 안 나와, 세미나도 안 나와, 스폰서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이 스폰서고요. 직급이 있다면 직급을 부르는 게 좋아요. 저희 뭐 팀장님, 국장님,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보통 한국에서는 팀장님, 국장님 하죠. 근데 외국에서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이렇게 부르는데 직급이 있다면 직급을 부르고 없을 경우에는 에이전트일 수도 있죠. 스폰서님이라고 호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는 뭐냐? 나로부터 내 밑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을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가입해도, 내 밑으로 내가 회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내 스폰서가 내 밑에 가입을 할 수도 있죠. 그래도 어쨌든 다 파트너. 내가 회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내 밑에 달려있는 모든 사람을,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폰서도 아니고, 파트너도 아닌 경우, 스폰서도 위도 아니고 파트너 아래도 아닌 나머지 모든 분들이 형제 라인, 서로 형제 라인. 그래서 한 스폰서를 모시고 있어도 형제 라인이 될수 있어요. 스폰서가 같아도 파트너 관계가 아닐 수가 있어요. 형제 라인이 될수 있는데 내 사업의 상담은 형제 라인과 절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끔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이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항상 거절해요. 네, 상담은 스폰서님하고 하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내 파트너도요, 내가 정확히 상황을 모르면은 상담하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하물며 남의 라인인데, 그 절대로 아는 척 하면서 상담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형제 라인끼리는, 사업 상황을 잘 몰라요. 그리고 모르는 상황에서 한쪽 말만 듣고 상담을 해주면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조언. 상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상담하는 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내 사업하기도 바쁜데요. 언제 형제 라인하고 노닥거리고 앉아 있어요. 그거 좋은 일 아니고요. 유익한 일 아닙니다. 형제 라인은요, 존재를 그냥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축하해주고 그렇게 좋은 시너지 효과만 주는 거고요. 바쁜 분들이 형제 라인 신경 쓸 여유도 없어요. 바쁜 분들이 한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유튜버들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뭔가 물어보면 뭐가 나올 것 같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제 파트너도 다른 유튜버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잘못 상담해 주더라고요. 왜? 이분의 라인을 정확히 모르거든. 본인도 본인 라인의 상황을 몰라요. 밑에 계시는 분은. 저는 위에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들. 아직 리더도 아니야. 뭐 에이전트 판매사.
어울려서 상담해도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제가 제일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에이전트끼리 미팅에서 결론 내지 말라고. 잘 몰라. 아무도 오토가 아니야. 아무도 오토가 아닌 사람들끼리 오토 파면서 어떻게 가냐고 얘기하고 있어. 오토 파면서 된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혹시 하고 계신다면 거기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업라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내 스폰서 위에 있는 모든 분들, 그러니까 다 스폰서죠. 어떻게 보면 스폰서들. 그 통틀어서 업라인, 내 위에 있는 분들을 업라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다운라인은 내 하위에 들어온 모든 분들. 사실 우리가 사업자가 아니면 파트너예요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내가 소비자를 이렇게 모시고 와서, 그러면 제 다운라인에 있는 소비자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 중에 또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죠. 성공사관학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애텀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고, 한 달에 한 번, 원래는 금토 1박 2일, 2일로 진행됐는데, 지금은 주로 셋째 주, 아, 둘째 주 금요일 날 진행을 해요. 하루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고, 시스템, 우리가 모든 교육 이런 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공자가 걸어간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공자들은 이 시스템을 다 거쳐가지고 성공의 길까지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성공자가 걸어간 길을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터미는 시스템 수입을 창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굿모닝 애터미가 있죠. 월요일마다 하는 굿모닝 애터미, 목요일에 하는 원데이 세미나, 화요일 저녁에 하는 부업가 세미나, 이런 게다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런 긍정의 원더우먼 같은 경우도요, 유튜브 온라인 교육센터잖아요. 긍정의 원더우먼 보시면 제 브이로그 없어요. 제 개인 사생활이나 저 오늘 여행 갔다 왔어요 막 이런 거안 올리거든요. 본사에서도 애터미 잡지에 실린 적이 있어요. 긍정의 원더우먼 채널에서 소개를 해주면서 검증된 거라고 말씀. 왜냐면 제가 본사에서 하는 거 이상 잘못된 걸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하고 있는 대체적인 교육은 전부 다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올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STP는 뭐냐? 에이코어 리스트에도 있는 STP는요. Show the plan. 나의 플랜을 보여준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회사. 이 회사가 내가 취급하는 그리고 이 제품, 그리고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보상 플랜, 이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이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STP 하는 방법도 이제 추후에 다시 배울 거고요. 자, 여러분 꿈과 목표, 인생 시나리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회장님의 인생 시나리오 강의는 꼭 들어보셔야 돼요. 이제 균형 잡힌 삶이라는 제목으로 혹은 인생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채널 애터미에 올라와 있는데 저 또한 석세스에서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버킷리스트를 맨날 적는 사람이었거든요. 1월만 되면 내가 올해 하고 싶은 걸막다 적어요. 그런데 제가 저의 버킷리스트를 적긴 적는데 그냥 이루지 못했던 이유가 아,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기서 끝났던 것 같아. 희망사항. 근데 간절하게 꿈을 그리면서 어떻게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났고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인생 수레바퀴를 한번 그려보시고 그 인생 수레바퀴가 완벽한 동그라미가 돼서 굴러가는 여한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할 것인지 그려보시는 시간이 인생 시나리오를 그리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이 아마 주변에 가서 나 애터미 1,000만 원 벌 거야.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아마 많이 웃으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 한다고 하면서 애터미 일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 아,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말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간 안에 내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중을 하겠다라는 정확한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은요, 아니, 성공은요, 꿈과 목표가 기본, 전부예요. 이거는 성공학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막연한 꿈만 있고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시간만 흐르고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뭐, 꿈꾸는 다락방이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이런 성공학책들을 보면 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성공자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명확한 꿈과 목표.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 지금 꿈의 시각화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일대.
아이비리그에 들어가 있는 대학 중에 하나죠. 이 예일대생들한테 무작위로 물어본 거예요. 10년 뒤에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혹시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3%는요, 이미 10년 후에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갖고 다니더래요. 근데 97%는 10년 뒤에 그냥 이렇게 되고 싶어요. 막연한 응답. 그리고 20년 후에 이들을 다시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3% 꿈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었던 사람들하고 이97%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20년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3%가 대부분의 97%보다 훨씬 큰 10배 이상의 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내가 정확하게 언제 무엇이 될 것이다를 적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실제로 저도 애터미에서 저는 언제까지 리더스 클럽이 되겠습니다. 저는 언제 국장을 가겠습니다. 이런 거다 이루었어요. 이룰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았는데 다 이루었어요.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명확하게 꿈과 목표를 정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균형 잡힌 삶 제가 강의, 회장님의 강의의 제목이 균형 잡힌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생하게 꿈을 꾸어야 돼요. RVD라고 하죠. 비비드 드림. 생생하게 꿈을 꾸어야 되고, 그런데 기존 네트워크는 성공자가 많이 없어서 생생하게 꿈꾸는 게 힘들어. 근데 애터미는 저만 해도, 그리고 앞선 많은 성공자들이, 제가 이제 연봉이 2억 좀 넘고 3억이 안 되는데, 지금 애터미는 연봉 4억 이상, 크라운 리더스 클럽 막 50명이 넘으세요. 그러니까 앞선 많은 성공자들이 생생하게 꿈을 꿀수 있도록 멋진 삶을 살고 있고, 저처럼 연봉 2억 이상인 분들은요, 200명이 넘으신단 말이에요. 그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스폰서만 해도 연봉 1억, 2억 이상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분들이 맨날 막 크루즈 타고 놀러 다니고, 나도 그런 꿈을 꾸면서, 생생하게 꾸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살고 싶으면 잘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잘 살지 못하면 자아실현을 못해요. 내가 일단 생활이 해결되는 게 우선.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가족들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이 생생하게 꿈꾸고 성공을 해야만 하는 이유 반드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공을 하고 싶으시면 얼마를 벌 것인지 정해라. 나의 목표죠.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이천만 원이면 이천만 원. 얼마를 벌 것인가. 근데 저희가 인생샷을 써보면 필요한 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천만 원을 벌 거면 이걸 벌기 위해 내가 뭘할 거냐. 애터미를 할 건지, 장사를 할 건지, 회사를 다닐 건지. 저는 최소 천만 원 이상이었거든요, 제가 버는 수입이. 근데 월급쟁이로는 천만 원 이상은 못 벌어요. 그래서 장사를 해볼까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애터미를 선택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떤 일을 해서 벌 것인지를 정하고, 그 다음, 뭐 애터미 말고 다른 일에서 벌수 있으면 다른 일 정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내가 천만 원을 벌 건데 애터미로 벌 거야. 그럼 2년, 3년, 5년, 언제까지 그 금액을 벌겠다.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정하셔서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를 정해서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앤드류 카네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를 종이에 적고 붙여놓고 매일매일 외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런데 하세요? 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회사에서 시키면 다 했어요. 세미나 갈 때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회장님도 해주시고, 이성현 박사님도 해주시고. 저는 인생 시나리오를 화장실, 냉장고, 그리고 잠잘 때 침대 누우면 보이라고 천장, 화장대 다 붙여놓고, 화장하면서도 인생 시나리오 보고, 나는 언제까지 얼마를 벌 건데,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서도 인생 시나리오 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뇌는요,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계속 부르짖으면 내 몸이 그걸 향해 준비를 한대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시크릿이라는 책 알죠? 저희가 시크릿 영상 아침마다 보는데 그 시크릿에 나오는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나 천만 원벌 거야 해놓고 집에 가서 아 내가 천만 원을 벌수 있을까? 이거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남편이 구박을 해도 천만 원, 아이들이 엄마 미쳤어? 해도 천만 원, 난 천만 원을 벌 거야. 계속 이거를 1년이고 2년이고 부르짖으면 내가 현실과 가상을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새 나는 천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시크릿이라는 책에.
끌어당기면 법칙. 그래서 반드시 오늘 지금 여기 세 가지 있죠. 내가 원하는 돈 얼마 벌 것인가? 뭘 해서 벌 것인가? 언제까지 벌 것인가? 인생 시나리오 적어놓고 곳곳에 붙여놓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치.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스피치예요. 근데 스피치 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요, 스피치를 잘하지는 않아요. 그냥 원래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말하는 걸 잘하는 거지 제가 강의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강의는요, 군더더기가 없어야 되고요. 반복해서 할수 있어야 되고요.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저는 군더더기가 많아요. 일단 첫 번째. 왜냐면 제가 이거 다 외워서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군더더기가 막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한다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 초과될 때가 많아요. 시간 정확히 잘못 맞춰. 그리고 제가 준비해서 한다기보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강의하는 편이라서 강의 내용이 맨날 달라요. 명강사가 아니죠. 전 명강사가 아니에요. 명강사는요, 같은 강의를 군더더기 없이 제 시간에 할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명 스피커, 명 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면서 좋겠죠.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에 스피치를 내 소개, 이걸 처음에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소비자를 만나도 내 소개를 해야 되고, 스폰서를 만나도 내 소개를 해야 되고, 파트너를 만나도 내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많이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결국 모두 스피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제 남편이 공영업 본부장이잖아요. 우리 공스타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파트너들한테. 파트너 없을 때 스피치 연습 많이 해라. 파트너 나와서 못하면 더 부끄럽다. 가장 작게는 고객을 만나고 소비자 만나러 가도 그 앞에서 내 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나 혼자 사업을 시작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 스폰서, 파트너 만나면서 그 앞에서 내 소개를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폰서에게 나를 알리는 방법, 소비자에게 나를 알리는 방법, 파트너 후원 가서도 스피치를 할수 있어야 돼. 이게 나를 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트워크에서는 그래서 절대 빠지지 않는 중요한 내 개인 기업이니까 내 소개 일단 할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회사 소개 할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회사 소개보다 쉬운 게내 소개예요. 왜? 회사는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방법과 요령이 있어요. 스피치 하라 그러면 어려워하는데 친구 만나서 막 얘기하면 하시죠. 근데 그거를 스피치 요령에 맞게 적으셔서 어려우시면 외우세요. 외워서 맨날 스피치 하면 똑같이 하셔도 돼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스피치를 하기 싫어하고 사업이 잘안 돼요.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열정도 많고 사업도 잘 되거든요. 적극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타고나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일부러 손 번쩍 들고 스피치하는 연습. 그래서 우리 국장님 중에 한 분이 미팅할 때마다 줌 미팅 하는데 매번 스피치 시간 있으면 한다고 선언을 하셨어. 저는 매 스피치 시간만 스피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박수를 쳐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왜 스피치를 그렇게 매시간 하는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파트너가 자발적으로 스피치를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은. 네트워크를 하려면은요,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해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전부 다할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면 누구나 할수 있고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공식이 있어요. 이게 공식에 맞게 준비를 하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스피치를 할수 있게 되고요. 이제 3분 스피치도 준비하고 여기에 조금 더 붙여서 5분 스피치도 준비해보고 이게 늘려나가다 보면 1시간 강의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 스피치를 통해서 그날 온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데 내가 아우 애터미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이래 처음 온 사람이 애터미 힘들대 안 해야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스피치 시키지 마세요. 억지로 시키지 말고 준비된 사람, 열정받은 사람, 자발적인 사람이 스피치로 하는 게 좋고요. 이제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스피치의 공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안녕하세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누구누구입니다. 그럼 이제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활동 무대가 이제 지역이 되는 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내가
대구에 살고 있지만 파트너가 죄다 뭐 서울에 있어. 그러면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으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대구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뭐 셰론로즈 마스터 김은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요거예요. 박수를 치면 그다음 직업인데 부업인 경우 저는 현재 뭐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투잡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내가 현재 애터미만 해. 전업이야. 그러면 전직. 뭐 저는 전에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전에 치킨집을 했습니다. 저는 전에 뭐 신문 배달했습니다. 전직. 그런데 전에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고 현재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냥 전업 주부야. 남편 직업 얘기해도 돼요. 저는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지만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제 꿈을 이루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남편 직업을 이야기해도 되고 가끔 전직이 많은 분이 계셔. 이것저것 다 해봤어. 그럼 이거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직업 중에 가장 화려했던, 가장 잘 나갔던 그 직업을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직업을 말하는 이유는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 뭔가 동기부여와 공감대. 어? 나도 학교 선생이었는데? 어? 나도 장사했었는데? 어? 나도 회사원인데?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동기부여도 심어주고 또, 아, 여기 이상한 사람 모인데 아니에요.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목적이 크고요. 그냥 나랑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네. 이제 이런 이유예요. 그리고 사업의 이유가 체험 사례가 들어있으면 정말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모임을 먹고 피로감이 싹 사라지면서 이 사업을 알아보게 됐어요. 라든가. 아니면, 여기가 기미가 정말 많은데 애터미 화장품을 쓰고 싹 없어져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례가 있다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요. 가끔 시작하자마자 비전을 보신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그냥 정말 간절한 이유. 저는 아이가 셋인데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우리 아이가 셋인데 우리 아이 셋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마련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저는 노모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 대책을 위해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셔도 되고, 정말 여러분 스토리.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모신 분들 말고 나는 꼭 애터미 해야만 해. 그걸 스피치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지역, 성명, 직업,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 내가 애터미를 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근데 어떻게 변했는지도 꼭안 쓰셔도 돼요.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 근데 마지막으로 목표는 꼭 하셔야 돼요. 목표는 꼭 하셔야 되는데 이건 정답이 있어요. 스피치에서 목표가 없으면은 이제 그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이 스피치는요, 나를 나타내는 스피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을 위한 스피치로 끝나면 안 돼요. 나 혼자 생각하는 것과 남들 앞에서 외치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마다 저 챌린지 도전했습니다. 몇 킬로 빼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 혼자 나 10킬로 빼야지, 10킬로 빼야지 이러고 있으면 하다 마라. 의지박약. 아무도 모르니까 또 먹어. 근데 사람한테 나 다이어트 할 거니까 나뭐 먹으면 나좀 때려줘. 나 먹으면 잔소리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또살 뺀다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잘안 되니까 저는 혼자서 잘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잘안 되는 분들일수록 더 외쳐야 되고요. 더 스피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는 무조건 다음 직급이에요. 내가 현재 에이전트예요. 그러면 스피치의 마무리는 저의 목표는 판매사가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3월이야. 4월에 판매사를 가겠습니다. 못 가면 어때요?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내가 판매사면 저의 목표는 올해 안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면 저의 목표는 올해 안에 샤르노즈 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외쳐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뀐다고. 내 뇌가 반응해가지고 행동도 바뀐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스피치의 마지막은 목표. 근데 이 목표는 나의 다음 직급이 되면 돼요. 현재 국장님이신 분이 저는요. 판매사 유지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비전 완전 안 되죠. 그냥 내가 샤론즈 마스터면은 무조건 스피치는 저는 올해 안에 스타 마스터입니다예요. 제가 지금 3년째 로얄 마스터를 외치고 있잖아요.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저는 올해 로얄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외쳤단 말이에요. 스피치의 마무리는 목표. 그래서 두리뭉실한 목표가 아니라 그냥 갈 때까지 외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갈 때까지
갈 때까지 외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무조건 갈 때까지 내 다음 직급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판매사를, 판매사는 다이아를, 목표를 외치는 거예요. 요게 스피치의 기본 요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제가 적어드리고 설명한 거 바탕으로 스피치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꼭 작성 한번 해보시고 집에서 거울 보시면서 시간 체크, 타이머 맞춰놓고 한번 연습해보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3분 이내가 되면 그걸 외우세요. 외우셔서 누가 스피치를 시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더그 임페리얼링 강의 보면은요, 항상 똑같죠. 과거 많은 남자, 이더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매번 왜 똑같이 할까요? 그거는요, 오늘도, 내일도 매번 신규 사업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복하는 이유는요, 신규 사업자들을 위해서기 때문에 99명이 기존 사업자인데 한 명만 신규라도요, 이 사람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복을 잘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스피치 하는 사람은요, 강사가 아니잖아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스피치 하시는 분이 판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강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거 강사의 몫이고요. 스피치는 그날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띄워주고, 막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간단하게 하셔야 되니까 스피치에서 내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핵심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만 딱 넣어서 비전을 줄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더 좋겠죠. 스피치를 할때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비즈니스 오너이기 때문에 복장을 좀잘 갖추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정장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정장이 없어도 깔끔한 바지, 블라우스 이렇게 좀 깔끔하게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입고 다니시는 분도 당연히 없으시겠죠. 근데 정장 한벌 정도 있으면 제일 좋고요. 왜냐면 CEO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항상 날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내 밑으로 와야지 내 성공도 빨라질 텐데 내가 아무렇게나 하고 있다가 대단한 사람이 딱 나를 보고 이 사업을 할지 말지 생각을 해보면 내 밑으로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아마추어가 프로로 가는 과정이니까 지금부터 먼저 프로가 되도록 빨리빨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성공에 더 빨라지겠죠. 점점 다듬고 채우고 변화해서 성공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가 좀잘 못하더라도 그런 거에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잘난 척 하시면 안 돼요. 스피치 할 때는. 마지막 스피치 하시는 분이 잘난 척 하면 그날 강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당당하지만 오만하지면 안 돼요. 잘난 척하지 마시고 그리고 겸손하지만 너무 비굴한 것도 안 돼요. 겸손하게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그리고 시간 잘 지켜서 3분에서 5분, 5분도 조금 길 수도 있어. 3분 정도 가장 좋고요. 길면 지루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초보자 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부정적인 발언을 만약에 누가 하면 사회자가 좀 그거 빨리빨리 추스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스피치 원고를 작성을 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좋게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이 스피치로 처음 만나는 고객 분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근데 그 내용 중에 저는 이런 이런 이유로 애터미를 합니다. 요게 상대방의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스피치 기회가 있어도, 줌에서 스피치 기회가 있어도 스폰서가 이분 누구예요? 소개를 하면 이 스피치 요령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 스피치에다가 다른 내용을 덧붙여가지고 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내용 짧게 적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외우셔서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외우기 쉬워요. 그렇게 해서 스피치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터미스쿨 과제예요. 2주 후에 애터미스쿨 2회차가 있을 예정이니까 2주 동안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원래 일주일에 한번 애터미스쿨 하거든요. 사업 설명 1회 이상 듣고 노트 정리인데 2주 후니까 두 번이에요. 1회 아니고 2회 이상, 한 주에 한번 이상. 사업 설명 일주일에 1회 이상 듣고 노트 정리. 이 노트 정리가요, 나중에 여러분들 강의 자료가 돼요. 꼭 적으면서 들으시고요. 제품 교육도 일주일에 1회 이상 듣고, 이왕이면 본사 세미나.
본사 세미나 들어가지고 정리하시면 가장 좋겠죠? 원하는 거 듣고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세미나 참석할 것. 이거 서로 팀끼리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는 거 하면 되잖아요. 원데이 세미나나 석세스 세미나 같은 거, 줌 미팅이나 유튜브 같은 거, 참석한 거 서로 인증샷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책 읽는 습관, 에이코어 리스트에도 있죠. 성공자는 성공하는 습관이 만들어진 사람이고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책은 읽는 습관은요, 성공자들이 갖춘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서 지혜를 얻는 게 가장 빨라요. 남한테 경험을 듣는 거는 기회가 안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성공자들이 써놓은 책, 그 자기계발서들을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네트워크 백과사전 같은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에요. 그래서 이덕은 임페리님도 에이코어 리스트에서 책 읽기 추천하실 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추천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나 아니면은 뭐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목표나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 등등 여러분들이 뭐 자기계발서 중에 좀 쉬운 거부터 좀 인간관계론이 어려우면 제가 꿈꾸는 다락방을 추천해드려요. 이게 사례 중심이라 좀 재밌거든요. 요런 거를 읽어보시고 하루에 15분씩이라도 읽고 밑줄 쳐서 숙제는 검사하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요, 사업의 성장이 늦어지는 이유가 대부분 인간관계예요. 대부분 인간관계.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파트너가 많아지면 느낄 거예요. 근데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돌파하고 나면 임페리얼까지 가는 속도가 아마 몇 년은 빨라질 겁니다. 이렇게 좋은 도구 만나서 수많은 사람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다 다른 성향이 만나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미워서 싫어서 아니면 뭐내 욕심으로 이렇게 감정 싸움이 나서 사업에 집중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전부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안에 들어 있어요. 가슴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책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읽은 내용 중에 와닿는 부분 밑줄 쳐놓거나 이렇게 적어 놓으셔서 나중에 곱씹고 곱씹고 그리고 강의 자료도 쓰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제 또한 가지 있어요. 꿈 리스트 작성하기. 성공을 하면 갖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해보고 싶은 걸 적어보세요. 이게 있으실 거예요. 정말 간절한 거. 갖고 싶은 것세 가지 이상, 가보고 싶은 곳세 가지 이상, 해보고 싶은 것세 가지 이상 적어보시고요. 이제 팀원들끼리 모여서 이 적은 것 중에 가장 제일 하고 싶은 거 하나씩 발표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맨 밑에 자신의 장점 5가지 적어와서 발표해보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사람이 만나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자꾸 단점이 보여요. 사람은요, 본인이 잘한 것만 생각나고 남이 못한 것만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왜 이렇게 저걸 못해? 쟤는 왜 이렇게 저걸 못해?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요, 트러블이 나요. 그런데 이걸 좀 못해도 이걸 잘하니까, 이걸 잘하니까, 그 잘한 거에 가지고 서로 감사하면서, 가족들에게 잘한다, 친절한다, 친절하다, 뭐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장점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장점을 애터미에 녹여보세요. 그리고 나와 다른 장점을 갖고 있는, 같은 장점 갖고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장점 갖고 있는 사람을 스폰서 파트너로 만나서 함께, 그 능력을 가지고 성공하는 게 저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는 회원가입을 잘 시켜. 누구는 사업 설명을 잘해. 뭐, 누구는 초대를 잘해. 이세 명이 뭉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업이 잘 되겠어요. 그런데 이세 명이 뭉쳐 다니면서, 야, 회원가입 내가 다 했거든? 니네가 한게 뭐가 있어? 이러고 또한 명은, 야, 사업 설명은 내가 다 했거든? 니네가 한게 뭐가 있어? 이러면 이제 그 팀워크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 사업의 핵심이에요. 서로 각자 잘하는 거를 뭉쳐서 더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 여기까지 2주 동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랑 만나서 또 숙제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 2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조급해하지 마시고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간 숙제해 나가시면서 궁금한 거나 어려운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또 다음번에 적어 놓으셨다가 채팅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